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 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지난달에 입도하신 여러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사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강진 평동 도장에서 입도하신 서정원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 입도 사례 주제를 참회를 통해 만난 참 하나님. 예, 이분은 이제 많은 어, 공부 과정 속에서 이 참회의 중요성을 어, 몸소 크게 체험하신 분입니다. 이야기가 아주 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강진평동도장에 입도하게 된 강진문화원 사무국장 서정원이라고 합니다. 강진문화원 사무국 직장이 본업이지만 틈틈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스피치 강사와 이미지 메이킹 강사도 하고 지역 축제나 행사에 나가 MC를 맡거나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울림 밴드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퇴근 후에는 매일 2시간 이상씩 보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 활동력이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참 다재다능한 분이십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어릴 적 정한수를 모시고 기도하시는 할머니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정서 속에서 자라셨죠. 살아오면서 또 막막히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깊어서 그런지 기독교를 비롯해서 불교, 천주교, 남묘, 호랭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앙 생활을 해 보았습니다. 종교심, 구도심, 세상의 의문도 참 많으신 분이죠. 하지만 그 어느 종교도 제가 갈고 하는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고, 각종 부정부패와 성직자들의 이중성에 회의와 환멸을 느꼈고, 또 제가 진실한 믿음이 없이 그으로만 신앙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어 또 다른 종교를 찾아 그렇게 그렇게 여러 차례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신앙심이 강하시면서도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액세서리식 신앙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다가 결국엔 그저 신은 내 마음 안에 계시니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최근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본인이 이건 참된 진리다.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칠 만하다 하다 그런 진리를 전혀 못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던 작년 11월 어느 날. 이인이 수호사님께서 제가 근무하는 강진문화원에 홍보를 하러 오셨습니다. 자, 드디어 뭔가 새로운 인연의 첫 발자국이 느껴집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왜곡되었던 우리 역사에 적지 않은 관심이 있었던 저는 수호사님의 말씀 중 특히 우리 역사에 대한 부분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원 중한 분이 이니수호사님의 방문이 잦아지시는 것을 보시고, 증산도 종교인이니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어, 본인이 어쩌면 그렇게 갈구해왔던 그런 어떤 진리일지 모르겠지만, 사회에서는 이렇게 낯선 종교를 극히 경계하는 경계심이 팽배하다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 말을 들으니, 소호사님의 방문이 달갑지 않고 꺼려졌지만, 내색하지는 못하고, 냉담이 대하는 그런 무례를 범해야만 했습니다. 자인은 아니겠죠. 사회가 그렇게 많이, 어, 악독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또 언젠가, 정산도는 사입이 종교야, 이단이래!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던 저는, 정산도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은 내 세계도 불구하고 소사님께서는 수차례 저를 찾아주셨고 식사도 함께 하며 차도 마시고 저와 좀더 친숙해지고 소통하시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나가시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며 인생 문제 그리고 가정과 자녀 문제 등의 적절한 조언을 해 주시며, 조상과 하나님과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니, 증산도의 소호사님은 뭐 못하는 게 없으시다. 그죠? 아주 작은 인생 담론부터 정말 커다란, 어, 무거운 주제까지를 이렇게 쉽게, 아, 거침없이, 어, 해 주시고, 이런 만남 속에서 이분은 마음을 열게 되시게 되었다. 그러면서 저는, 야, 내가 그동안 증산도를 정말 깊이 오해하고 살아왔구나라는 자성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직접 증산도를 느끼고 계시는 거죠. 남의 말만 듣고 증산도에 대해 깊이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본인의 이제 편견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1차 아, 확인하셨어요. 그러던 중 저희 가정에서 남편의 일 문제로 소원을 비는 가정치성을 소사님의 권유로 두 차례나 올렸습니다. 그 집의 어떤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정성을 이렇게 예, 제사. 치성을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고, 그러면서 소호사님과 증산도 문화에 대해서 더욱 친밀해지고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문화는 사실 1만 년 이상 우리의 전통문화고 고유의 문화며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임에도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이분도 어 본인이 이렇게 힘든 일을 이런 치성으로서 끌어보려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고유의 문화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지금 스며들고 계신 거죠. 정산도를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에 저는 휴가도 반납하고 그 대신 한달 동안 매일 한 시간씩 일찍 퇴근해서 정산도 진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하셔서 도장에 가서 진리 공부를 매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얼마 후 고민, 고민 끝에 저는 증산도에 입도시켜 달라고 수호사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공부 과정 속에서 와, 이런 진리, 정말 내가 찾던 바로 그 진리구나, 이런 확신이 왔기 때문에 입도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나 수호사님은 혼자는 입도를 안 시켜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아합니다. 남편이 30년 기독교 신앙하고 있는 기독교 집사인데 한 집에 종교가 두리면 분란이 일어나고 신앙 생활 정착도 힘들고 요즘 남편도 우리 역사에 대한 시각이 새로 열리고 정산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 이번 교회에 함께 노력해서 기독교를 그만두게 하고 남편과 함께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니수호사님께서는 한 분이 당연히 상지님의 진리 가치를 깨닫고 입도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열성적으로 입도를 하려고 하는 그 초발심의 그 에너지가 부부간에 부딪힐 것을 뻔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소중하지만 그 가정에 불행이 시작이 된다면 그거는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수호사님은 이것까지도 해결을 해야 한다는 내 생각이 미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호사님과 상의를 해서 한 가지 꿰를 내어서 남편과 밤 세워 대화를 나눈 끝에 밤을 세워서 대화를 할 정도면요. 너무너무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승부서로 던졌다고 볼수 있겠죠. 그 꾀가 뭔지는 여기에서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밤새 이 얘기를 나눈 끝에 남편은 기독교를 그만두기로 약속하였습니다. 30년 신앙한 기독교를 하룻밤 승부로 설복을 시키셨다. 소사님과 이분의 작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 대단,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소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저의 증산도 입도에 동의하며 저의 입도를 허락해 주면 나중에 본인도 반드시 증산도 공부를 하기로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소사님께서는 입도 공부를 시작하면서 매일 도장에 와서 공부와 수행을 할것 그리고 입도식 전에 증산도 도전 1회를 반드시 완독할 것 매일 잠자기 전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정산도의 도전 상제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또 더러워진 그릇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가 없다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참회록을 쓸 것이며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무한히 감사하는 감사록 이것을 매일 다섯 개씩 쓰라고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상지님 진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진리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 소설 이런 것들을 보듯이 그 내용을 그냥 인식하기만 하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어 신법의 세계 그리고 순수한 어떤 어, 진리의 세계는 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져 있어야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호사님은 이제 어떤 세속의 묵은 기운, 어 세상에서 너무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정화시키는 작업을 숙제로 이렇게 내주신 거죠. 뭐 아무 얘기나 내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안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분은 충분히 이겨내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숙제를 주신 거죠. 자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러실까?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짓하고 남에게 핵기치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당연하죠. 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지는 않았지만. 참회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회록을 계속하여 쓰던 어느 날, 저에게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충격적인 선몽과 수행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얼마나 그동안 큰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는지를 철감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실제 상황 같은 선몽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새벽에 잠이 깨 일어나 화장실에 꼼짝도 못 하고 앉아서 1시간 반 동안을 펑펑 울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참회하고 속죄하면 바로 그것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해소가 될때 이러한 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신경을 너무 쓰고 있어서 그런 꿈을 꾸는 거야라고 생각하며 상자님과 조상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깨우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듭되는 믿기지 않은 체험을 통해서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저를 꾸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중삼중으로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저절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 밑바닥에 있는 나의 어떤 부정적인 본심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까발리고 털어놓는 이제 이런 참여의 순간을 맛보신 거죠. 지금은 제가 지은 죄를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참여하며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상제님과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도전을 읽어도 믿기지가 않아서 건성으로 읽었는데, 그 후로는 도전 읽기가 더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깊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맞죠? 바로 수호사님이 원했던 것이 이분에게는 이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분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거예요. 진심으로 참여를 한 다음 날 도전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꿈에 갑자기 월경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같이 엉켜있고 시큼한 핏덩어리들이 엄청 많이 쏟아졌습니다. 꿈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이지? 큰 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고 깜짝 놀랐는데 꿈에서 깨었습니다. 깨어서의 꿈인 것을 실감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몸도 마음도 날아갈 듯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제 마음을 감동과 감사와 제몸 안에 있던 묵고 더러운 기운이 다 씻겨나간 것 같았습니다. 행복으로 충만했으며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환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바로 이 참회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셨죠. 상제님께서는 상제님 제세시에도 우리 일꾼들을 입도시키실 때는 반드시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를 다 생각하고 일일이 그 죄를 바로 사여달라고 해서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몸에 있는 그 죄와 관련된 측신과 모든 병고를 다 없애주신 것입니다. 다음날 소호사님께 꿈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제가 느낀 그대로 새로 태어난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 오는 잠 이겨내며 때로는 새벽까지 소사님이 권하는 생존의 비밀, 춘생, 추살, 증산도 도전을 완독했습니다. 제 사실이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제부터는 증산도의 진리책을 완독하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참회록, 그리고 감사록에 덧붙여서 가족과 인연 있는 자를 살려내는 소원을 적는 소원록을 매일 작성하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야, 이제 본인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타인에게 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남에게 이제는 덕을 베풀라는 그런 어떤 숙제를 받은 것이죠. 저는 이제 입도 공부를 입도 공부를 마무리하고 입도식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49년 일생 동안 길을 잃은 아이처럼 찾아헤매며 찾아왔던 참 신앙,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참 진리와 참 하나님, 간절히 원했던 찾았다는 확신에 저는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늘 곁에서 큰 감동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이인희 수호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앞으로는 상제님의 가르침을 일심으로 잘 닦아 천지 일월 부모님이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 그리고 부모 조상하느님의 천지홍은에 보원하고 가을개백기의 억조 창생을 구원하고 정산도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참되고 큰 일꾼이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보은 50년을 참 진리만을 찾아 나서면서 이 세상에 어, 정말 즐겁고 기쁜 일들을 해 오면서 결국 그 인연을 만나서 그 기쁨을 이렇게 이제 절절히 토로해주신 어, 우리 도생님 어, 사례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어,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사례는요, 서울 강남 도장에서 입도하신 최강호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돌고 돌아, 마침내 진리 인연이 닿다 자, 이분은 뭐 상점 진리를 만날 인연이 있었는데, 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나 봅니다. 오래 전에 서울 사당역 사거리에서 이것이 개벽이다 플래카드를 걸고 홍보행사하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물어보, 물어보기로 마음먹고 거기서 어, 증산도에 관한 짧은 대화와 개벽 책자를 선물로 받아서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딱 보면요, 아 이분은 증산도와 또 어떤 구도를 하시는 인연이 있는 분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증도 많았으나, 정산도에 관련된 것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회가 오면 도장을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궁금하니까 이렇게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야 이런 곳이 증산도구나 이렇게 하느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주문을 읽으면서 나를 수, 이렇게 수행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다 알고 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고 도장에도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했지만 그 마지막 결단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나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과 대화 중에 종교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몇년 다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아 나만 현재는 종교가 없다고 하니 대순진리회 회관을 같이 방문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진리를 만날 뻔 했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셨죠. 그 사이에 이제 대순진리회를 먼저 찾아가게 되신 것입니다. 조상과 역사, 명리학, 동양 철학에 관련된 다양한 공부를 할수 있다고 해서 방문을 하기로 하고 다음날 안양에 있는 대순진리회 회관을 방문했습니다. 회관 모습은 지금의 증산도 도장과 비슷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내용도 전에 인터넷으로 증산도를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며칠 방문 기관에 많은 대화를 했으며 여주도장도 방문하자고 해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는데 그때 대순진리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어서 언론 매체 뉴스에서 연일 보도를 하던 시기라 입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이후에 불편해질 것 같아서. 진행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분이 그 진리를 어, 들으시고는 야 이거 참 지난번에 내가 찾아본 그 내용 그대로다. 정말 이번에는 인연이 됐으니 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인연이 됐을 수도 있는데 에, 당시에는 사실은 대순진리에 대한 나도 부정적인 그런 이슈가 아주 강할 때였죠. 그래서 마음을 잡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자 이제 뭔가 또 다른 인연이 오는 모양입니다. 판단 고기에 관련된 광고를 보고 나도 역사에는 관심이 많았던 터라 방송을 꼭 보리라 생각하고 STV 상생 방송을 알게 되었고 종도사님의 역사 강연을 듣게 되면서 우리 조상님의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 문화에 대해 들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증산도에서 바로 그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강의를 듣고 방송을 시청하면서 도전 말씀도 듣고 증산도 관련 내용도 조금씩 알아가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방송을 보면서 증산도가 정말 우리 정통 국통맥을 이은 참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책을 보고 어, 증산도를 처음 알고 어,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고 했지만 그 깊은 맛을 바로 상생방송의 환단곡이 북 콘서트를 통해서 바로 어, 증산도의 최고 지도자이신 종도사님의 어, 그 음성으로 직접 들으시면서 전율을 느끼며 감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보면서 이제 아, 마음을 굳혀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은 도장을 한번 방문해서 진리를 제대로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정말 인연이 있다면 자연스러운 어떤 만남의 계기가 있을 거라 보고 일상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니, 또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어, 인연이 찾아오겠죠. 그러던 중몇년 만에 우연히 이종명 부포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인이 증산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역사에 관한 책자를 건네주기에, 어,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한번 계기가 된다면 직접 강의를 어, 들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연스럽게 서울 강남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 드디어 증산도 도장을 방문한 것이죠. 자 도장에서 김남훈 소호사님께서 어, 도전을 읽어주시며 현재의 시대 상황과 상제님의 천지공사 말씀, 역사에 관한 다양한 말씀을 듣고 너무나 편안함과 감사함을 느꼈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진리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어, 상제님 진리의 인연이 된 것이죠. 돌고 돌아서 결국 늦게나마 참 진리를 깨닫고 공부하게 이끌어 주신 이종명 부포감님,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주신 수호사님과 포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합니다. 분명 이분은 참치의 인연이 있었고 또 그런 기운이 바로 이 도생님의 주변을 계속 맴돌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바로 그 중요한 인연의 순간 그것을 제대로 딱 이렇게 끝에는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큰 결실을 하게 된 소중한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소중한 사례 알아보았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더 소중한 사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